자, 7호선 뚝섬 유원 지역. 저쪽에? 네, 저 뒤쪽으로 2번 출구나 3번 출구로 나와서 좌측으로 300m에서 한 500m 정도 오면은 큰 파크장이 있습니다. 자, 한강의 뷰가 참 좋아요. 여기 뚝섬 유원지는. 부모님 저기 와봤어요? 네, 자주 왔어요. 자주 왔어요. 어때요 여기? 좋아요. 좋아요. 점점점이네. 이게 이제. 我叫杜牧，在韩国学滑板，但是老师偏偏是伊桑伊。 Shall we board? 레이스파신 뚝섬 유원지 파크입니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친구들만 한 200명까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해? 죽어버린 줄 알았어. 초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파트랑 중상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파트, 그 다음에 좀 아무것도 없는 파트, 다양한 기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핑크핑크. 자, 부디 열심히 타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잘해. 잘 타야 돼? 어어. 좋아. 마음에 들어요? 막 얘기를 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헬멧 좀 똑바로 써야 된다고. 그렇지. 어! 자, 이제 이거 한 바퀴 돕시다. 천천히 밀어, 천천히. 중국인 친구예요. 한국말을 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좀 유명하니까 저를 찾아왔겠죠? 뭐래? 겁을 내는 타입이긴 한데 했던 기술이 자기가 잘 안 되면 두세 시간 안 쉬고 타요. 뭐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한 두세 시간 타고 그래요. 왜래? 자, 가장 낮은 것부터 우리 한번 가자고. 아이 뭘 잡어! 천천히 밟아요. 그렇지. 자, 털어 봅시다. 시선 어깨, 로케이죠. 오! 혼자 해. 혼자 해, 혼자 해! 좋아! 그렇지. 오! 오! 돌고 나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가야 돼요. 중국어로 얘기해야 되나? 이얼산스! 그렇지. 오. 여기 내려올 수 있어요? 한 번만 잡아줄게, 한 번만. 두 번. 좋아, 좋아, 좋아. 드롭인 하고 너무 앞으로 하면은 마지막에 내려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자, 발 올리고. 자, 누르세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 형님 좋아하는 코스. 3m. 3m? 어, 3m. 나중에 뭐 두 모양이 할 거니까. 아니요. 하지 말래. 하지 말래. 자세를 놔준 다음에 자, 누르면 돼요. 보여주는 거 좋아하죠 진짜. 그거 하네. 하프캡 360 그거 보여줄까? 좋아. 그거 합시다. 본인 지금 아무 생각 없는데? 기술을 모르는 거야. 이름을. 아 이름을. 기술을 아. 페이키로 가면서 팔의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컴퍼스가 원을 그리듯이 돌리면 깔끔하게 끝내고 락페이키 하러 가자. 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아프다. 아이 락페이키 할 걸 그랬어. 아 괜찮아? 안 괜찮아. 풀 맞춰 돌려야지. 몸이 이쪽으로 풀렸잖아.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불안한데? 어? 왜 넘어져도 그냥 척척척척 네. 올라가네. 와. 너무 잘 가리키니까. 와! 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오! 그렇지. 오! 자, 넘어가 넘어가. 다음 번 이상 안 해요. 한 번 이상 안 해요. 오.